이정국 한인밀집 지역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4차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미국인들이 5개 주 전체에서 300만 명을 넘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성인 $2,000, 자녀 $1,000씩 매달 지원해야 한다는 서명에 지난 1월 7일을 기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미국 내 오렌지 수확량이 1945년 이후 7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감귤 녹화병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네스 로코프 저명한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으로 잡기 어렵다며 내년까지 지속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이어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이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 속 가상 부동산 매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업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랄프 로렌은 코로나의 여파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가상 세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메타버스 사업이 실적 호조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속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등 고급차 브랜드들이 작년 한 해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자산을 크게 불린 젊은 사업가들이 고급차 구매에 잇따라 나선 것이 이들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기업 포드가 온라인 간편 결제 스타트업 스프라이트와 손잡고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합니다. 포드는 스프라이트와의 계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MS는 액티비전의 기업 가치로 주당 $95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보시드,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 등 남가주 일부 식당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고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보험회사 파머스 인슈어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에서 첫 여성 소방국장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랄프 테라자스 현 소방국장의 은퇴 계획에 후임으로 크리스틴 크라울리 LA 수방국 부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노숙자들의 묻지마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LA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간호사 샌드라 셸스 씨가 노숙인의 공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돼 숨졌습니다. 같은 날 행콕박 가구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대학원생이 무차별 칼부림에 살해당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9분경 팜스프링에서 약 4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남쪽으로 샌디에고 카운티, 서쪽으로 헌팅턴 비치와 그리고 북쪽 샌버나디노에서 지진이 감지되었지만 지진에 따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비상시에 번호를 누르면 말하고 싶은 영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사이트 팔리팔리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부 해안의 몰아친 폭풍에 5개 주에 걸쳐 11만 8천여 명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소 2명이 사망했고 뉴욕주 전역에도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고 해안 일대에는 홍수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59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